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예, 9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본문 그대로 말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번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구약에서는 샤마임인데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관사가 붙어가지고요. 근데 하샤마임 하아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라는 것은 우라노스 신약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시는 거하시는 초소를 하늘이다 합니다.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하늘 있잖아요. 보이는 하늘은 물질세계 하늘이고 물질세계 하늘은 1층천의 첫 번째 하늘이다. 1층천 하늘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천 하늘은 어디냐? 그러면 1층천 물질세계 하늘에는 하나님 안 계시느냐? 여기도 계세요. 하나님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2층천 하늘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영의 세계의 존재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듯이 천사하고 천사가 타락, 착한 천사, 천사가 착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악한 천사가 변질한 걸 뭐라 그래요? 마귀 그러지요.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허용. 왜? 필요하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해서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착한 백성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불택자의 영은 달라요. 불택자의 영,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로 영의 세계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세계 안에는 두 번째 하늘,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삼천천은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 있었느냐? 영원전 태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원전 세계, 또 어떤 신학자는 원역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도 끝도 없이 계셨던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이요. 지금은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물질세계에 살았을 때는 양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줌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우리는 구원 받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다 하나님 닮았느냐?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 안 닮은 게 너무 많아요. 뭐 닮은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 닮은 게 많아요? 마귀 닮은 게 더 많아요? 마귀
타락했다는 게 우리 육신 속에는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이요? 원죄를 짓고 자범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더 많아.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 죽었던 영을 삶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이미 구원 받은 자잖아요. 거듭난 자잖아요. 중생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날 때는요. 은혜 믿음으로 살리셨어요. 행위 믿음으로 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물로 이미 이루어진 나의 중생된 새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우리는요, 이 시간 하나님이 데려가도, 내일 데려가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만 가요. 지옥은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하늘, 영적인, 영을 죽었던 영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아직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아닌 것도 많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자라오면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4대 독자로 알고 이제 살았는데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85세 때 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4대 독자인데 첫 번째 할머니를 통해서 자녀를 7을 낳았습니다. 7을 낳았는데 딸 둘, 고모분 두 분만 살고 고모 하나 살고 아, 두 분이구나. 두 분이 살고 나머지는 5명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고모 두 분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4대 독자니까 이 뭐냐면은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작은 할머니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작은 할머니가 오셔서 아들 넷하고 딸 하나를 낳으셨어요. 딸 한 분, 고모분 한 분. 그 속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85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4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10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제가 자란 것은요,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누님이 한 분 계세요. 그때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작은 아버님께서 종갓집이라고 형님을 데리고 가서 시내도 데리고 가서 학교를 보내주셔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하셨어요. 애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자랐냐면요. 할머니, 누님, 어머니 36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살아왔던 거, 할머니가 살아왔던 거,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거, 그리고 작은 할머니가 살았던 그 성품들을 통해서 내게 좋은 것도 배워지고요. 나쁜 것도 습관이 배워지고요.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하지 않는 분이요.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단점이 잡혀진 것도 있고요. 단점이 배워진 것도 있고요. 내게 장점이 배워진 것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서 저를 지금까지 길러오셨어요. 오셨는데 내 육체 속에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누님을 통해서 내게 좋은 것이 이렇게 길러진 것도 있고 형님을 통해서 길러진 것도 있고 근데 형님하고는 가깝게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 육체는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영의 구원 받았지만 내 육체 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부패되고 오염되고요. 하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 오면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넘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누가 세수를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게 하시는 하셨어요. 내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그게 이해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에 내 모습. 나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내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불편성을 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 속에서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 속에 두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는 나하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둘이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요. 그러면서 바울이 표현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오 그래. 누가 짓는데? 바울이 했어. 바울이. 바울이 해놓고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죄에다 앞에다가 이해하기 쉽게 뭔 죄니라 그래. 바울이요. 유대교에 있을 때 흠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나눠서 몇 가지로 나눠놨어요? 613가지를 나눴잖아요. 하라 하는 것이 248가지요. 그리고 하지 말라 365개요. 그렇게 해서 613가지를 유대인들이 나눠놨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흠이 없게 산 사람. 얼마나 자기를 잘 다스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 죄수 중에 자기가 계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요, 한 25년 정도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25년이 지난 후요, 25년, 27년 된 후요. 그러면 선교사로서요, 전도 선교여행 다니면서 있었던 사건.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속에 자기 속에서 그 육의 부패성을 본 거예요. 육체에. 자기 육체 속에. 그럼 바울 속에서도 그랬어요. 바울 속에서도 두 마음이 계속 우리 육체는 부패되고 오염돼가지고요. 마귀가 우리 욕심 집어넣어주면 어때요? 올라온다. 미움도 집어넣으면 올라와. 올라오는 데까지는 죄가 아니요. 본래 우리 몸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영접하냐 안 하냐. 마귀가 집어주는 내 생각을 영접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사탄이 집어줬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줬다고요? 사탄이 집어넣었더니 했지요. 누구에게? 가룟유다에게 집어넣어줬어요. 가룟유다는 본래 회개하던 자 있잖아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와 이것을 스승을 팔면 내가 은 30을 벌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영접했어요? 마귀가 영접한 거예요. 마귀가 주니까 누가? 가룟유다. 그런데 가룟유다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 우리 육체. 근데 성령님의 생각이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 육의 생각 배우에는 마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이게 넣어줬을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성령님이 생각인지, 새사람의 생각인지, 옛사람의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육적인 생각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지각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우리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분별해야 돼요.
하늘에서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요, 지금 땅에서 살지만요,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요. 거듭나게 해줬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시적인 존재로 나왔다고 우리. 하나님께로 날짜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럽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가 거함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낳기 때문입니다. 씨라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라는 관계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실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생명적인 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가 살 존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살 존재예요. 신의 세계에 가서 살, 삼층천에 가서 살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어린아이가요 위험해도요 아들아 뛰어라 아빠가 받을게 두 말도 안 합니다. 뛰어내려요. 아버지는 목숨 들고 그 아들 높은 데서 구하기 위해서 받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마음이요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고 저것을 하고 무엇을 하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이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기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랄까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영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고 육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 구원 받았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쓸 것인가요? 내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 히브리서 2장 11절 전번째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하고 거룩하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낳았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적인 아들로 낳았고 우리는 어떻게 낳았어요? 신적인 아들, 성령적인 아들로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신의 능력과 신의 영광과 신의 지혜와 신의 성품과 그것을 다 가지고 아들로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로 낳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낳았어요? 신적인 존재로 낳았어요. 신적인 존재로 낳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고 그것은 신성이에요. 신성이란 얘기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데 그 신성은 우리 속에 신의 생명은 신의 신은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에게 우리 영을 입히고 영체를 입혔잖아요. 이랬을 때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들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들들이라 영체를 입을. 육체를 입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그래요. 육체를 또 죽음을 통해서 벗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아들의 생명의 영광을 안 입어요. 그러나 물질세계하고 영의 세계를 다시 갈 때는 영광을 입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부활하지요. 부활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와 물질세계를 통해서요. 나를 길러서 하나님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존재로 기르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물질세계에서 살 존재가 아니요. 영혼세계 천사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요. 나는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요.
떠날 하나님이 하나님, 신. 신의 아들로 된다니까? 신의 아들? 그러면요, 우리 육체 속에 영적인 것 다 집어넣으면 못 들어가지요. 우리 육체 속에. 신의 지식을 다 집어넣으면 들어갈까? 지혜, 능력 다 집어넣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 다. 그럼 우리 중생된 영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집어넣으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그래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씨에게, 신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것 집어넣으면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에게, 책자들에게는 신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신성이. 신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도 천사 같은 몸을 가지고 살 때가 있지만 그 다음에 부활하면 신의 아들로 살아요. 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지금 여기도 계시고 영의 세계도 계시고 신의 세계에 계시는 그 아버지요. 그러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양자로 지금 현재는 기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요. 자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해요? 다 하나에서 났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나고 우리 성도들도 낳다. 생명적인 아들로 낳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형제다. 형제인데 우리가 지금은 주님이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찾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형제예요. 부활 후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육체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제값 치렀지 않았어요? 그거 우리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자범죄. 자본죄가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과거, 현재, 미래 거 다 끌어다가 그때 예수님 영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냐입니까? 안 지키냐입니까? 우리는 지킨 자예요. 우리를 행한 자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너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을 볼 때는 너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33년에 하셨던 것은 영원 하나님의 율법 공의 그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완전히 택자들을 무죄상태 의인상태로 만들어준 것이 영원한 법적인 구원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택자 근데 법적으로 이루어주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요 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시기에 내 죽었던 영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요. 내게 처음 익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그 사역을 구원해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는 거듭나게 해주는 중생에 주는 그것이 나의 성령의 천년이에요. 그런 자까지도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에 우리 몸
영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해놨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아직 주님 닮은 게 있고, 하나님 닮은 게 있고, 못 닮은 게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 공의의 법에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를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린 거예요. 공의의 법으로 살린 거 아니에요. 사랑의 법으로 나를 살린 거예요. 사랑의 법. 지금은요,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면 어때요? 마귀는 우리 육체를 보고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들만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네가 천국 가겠느냐? 네 죄가 용서 받았겠느냐? 이렇게 나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을 들고 오지요. 그럼 신약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용서해 주신 거지. 그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모습은 그래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마귀가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붙들어요. 그러지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주님이 나를 의를 입혀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 육의 내 순간순간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 하나님 원하는 육체에 끌려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나 딸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는 거. 주님 닮아지는 거. 하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받고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뭐 하고 그리고 우리 내 사건이 내 환경이 내 사정이 지옥 같을지라 힘들지라도 그 속에도 주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영입을 받으시오면 그래. 이름이 뭐죠? 모세가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신데요? 여호와가 누구신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발생하셨고, 성신 하나님은 발출했고, 아들의 생명은 우리에게 내신적인 존재를 생출했습니다. 생출. 그래서 신의 세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성이 있는 하나님의 낳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요. 어디서 살 정도로요? 하늘에서요. 내 속에 우울한 생각도 집어넣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마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지요. 그 사랑을 우리가요, 순간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함.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게 그 단어가요 깨끗하게 하다 그래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수동태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처럼 나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것은요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라고 세상에 보는 거 아닙니다. 육적인 거.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 거요? 하늘에 속한
약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복주시기 위하여 그래. 복주시되 그분을 찬송한다. 누가? 바울이 어디에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그 편지를 썼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고 영의 것도 아니고 땅의 것도 아니고 신인세계 것, 하늘의 것, 그 거룩함. 사람의 제일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요, 잡종도 가세요. 부족한 게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생명이 넘쳐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성자에게, 성자 하나님에, 우리에게 있는 것, 네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네 동생들에게 그 영광과 능력과 그 지혜를 입혀줘라. 그 일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계에서 맺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속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게 없어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영광이 입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나오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늘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한 번에 통째로 줬어요.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신의 거룩함을 다 입혀서 신의 아들로, 독생자 아들로 세우셨잖아요. 나오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적인 아들로 낳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근데 영체를 입히고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았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영은 구원 받았지만 영이 잘하는 거, 성화적인 거, 내가 마귀 닮고 살 거냐? 하나님 닮고 살 거냐? 육의 열매를 맺을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그거 누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늘의 상급을 받을 거냐? 믿음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살지 않을 거냐? 불신으로 살 거냐? 이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요. 내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순간에요, 우리 육체의 세력에 가면 육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늘의 영광을 내게, 신의 능력을, 신의 거룩함을, 신의 성품을 내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와서요, 내가 찬송이 되기를 바라요. 내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그럼 지금 죽으면 어쩌고 내일 죽으면 어때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속에서도 내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누군데?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거기서도 우리는 생명과 먹고 가야 될 거 아닐까요? 생명과 먹고 가야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줄 게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에게 하지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입히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두신 거고, 내게 매일같이 내게 조성되어져서 되어오는 사건과 환경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지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잖아요. 달은 한 달에 한 바퀴, 28.5일 동안에 한 바퀴씩 그 정도에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해가 한 바퀴 돌면은 한 해, 1년, 2년으로 한 달, 하루,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한 달, 달이라 달이 한 바퀴 돌면 한 달, 하루, 아니 한 달,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돌리고 있는 게 뭔데? 누구를 위해서 돌려요? 나를 위해서 돌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돌리고 계시죠. 세상이 요주경처럼 돌아간다 하더래요. 사망이 무서워요, 질병이 무서워요, 고통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무적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 욕심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한번 맛보시지요. 은혜 받아보시지요. 그러면 어쩌든가요? 내 마음이 다 채워지든가요? 채워지든가요? 가득 찾아서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생명적인 아들로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낳으신 그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를 거룩하게 신의 거룩함을 입혀서 신의 세계에 와서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요.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6장 5절 앞에 보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럼 어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에 어귀에서 기도하느냐. 우리는 그 마음이 없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 기도 많이 해. 내가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 그리고 저기 하는 거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나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다스려야 할 부분이지요. 근데 그걸 누가 넣어준다고요? 그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게 육의 세력이 올라오는구나. 육의 세력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을 버려. 그거 하지 말아야 생각 안 해야지. 그러면 뭐가 커요? 그 육체가 크는 거죠. 육의 세력이 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거 잘못했다 안 해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원래 제 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죄가 있어서 부패되어 있어서 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또 살았습니다. 그러면 돼요. 어때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기를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유대인들이 했다 이 말이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잘한다 해야 안 해요?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육의 열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살펴라. 마귀한테 속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뭐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도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라. 그분이 누구라고? 나의 아버지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그 말하고 있고요. 7절 같이 또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기도할 때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라고요? 안 돼요. 그럼 그거 믿어야 돼요. 안 믿겠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야.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요 한 주만 더 가고 그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펼쳐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오늘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애기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한 주간 동안요 그 이름을 거룩히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우리 이름을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시며 섭리하셔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 가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르고 진리대로 이치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함을 입어가는 저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